조규성이 중용되는 이유가 그러면 형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공격수들의 소신이 있어. 단순 논리로 가는 거야, 공격수들은. 조규성을 쓰는 것 같은데. 주민규가 안 뽑히는 이유는? 완전 스타일이 달라. 그러면 이번에 그 아시안컵도 스트라이커를 이제 조규성만 데려가는 게 오영규도 가잖아. 아, 이 질문 하려고 지금 포드가 문제로 빠졌는데 왜 그 자리에 포드를 안 데려가 질문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뭐냐면 클립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7경기면 우승인데 원톱의 체력적 부담을 어떻게 보면 원톱은 좀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영규 조규성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근데 거기에 흥민이가 원톱을 쓸 수 있다라는, 흥민이가 지금 소속팀에 원톱을 쓰면서 골도 넣고 하니까 손흥민이 원톱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 원톱이 하나 빠졌어? 그럼 원톱을 데리고 가기보다는 두 명으로도 충분하고 아니면 흥민이까지 세우면 세 명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자원, 사이드가 체력적으로 좀 부담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사이드 뭐 윙 자원을 하나 정도 한 명을 더 데리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는 체력적 부분이 있거든. 많이 뛰어야 되고 뭔가 수비 가담도 해야 되고 많이 뛰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넣어서 체력적 부담의 자리를 인원으로 커버하겠다라는 뭐 감독의 의중이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저는 이 부분은 감독이 원톱 출신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제일 잘하겠지. 자기가 원톱을 골을 넣었던 사람이니까 원톱으로서 체력적 부담과 이런 걸 여러 가지도 잘 알고 뭐 월드컵에서도 골을 많이 넣어본 사람이에요, 클립스만 감독. 그러니까 많이 이런 시합을 소화해봤던 감독이기 때문에 한 두 명 정도나 어떻게 2.5, 흥민이가 요 왔다 갔다 해서 2.5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이드에서 뭔가 만들어주고 많이 움직여야 될 사람, 황희찬 자리나 뭐 이재성이나 그 이재성도 가운데도 올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그것도 2.5야.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멀티를 쓰면서 더 많이 활동적인 선수를 데리고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 표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뭐 주민규 얘기도 많이 나와요. 민규가 부족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득점왕 출신이 대표팀이 안 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솔직히. 하지만 그 자리의 감독이거든. 원톱을 쓰던 감독이기 때문에 원톱에 대한 뭔가 체력적 부분과 활용적 부분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과를 봐야지 과정 내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진 않을 것 같고, 제가 사이드를 서본 선수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큰 자리다. 아시아 대회에서는 더 커요. 왜냐면 사이드 윙백이 축구도 모르고 막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수비가 당하는 게 더 많아. 막 미친놈처럼 나가버리니까 더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서 사이드 윙 쪽에 더 인원 필요한 자원을 원톱이 아닌 딴 데서 좀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저는 존중하고 싶어요. 왜냐면 감독이 골키퍼 출신, 감독이 수비 출신이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 포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포드를 서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원톱의 중요함을 모르는 거지. 근데 자기가 서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항상 누구 책임? 감독 책임이다라는, 아 그건 맞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화니까 아시안컵의 성적에 대한 모든 부분은 감독의 책임인 거고, 그 책임감은 있는데도 그 결정을 했으면 뭔가 소신이 있는 거잖아. 그 소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벤투 때도 해봤지만 응원을 좀 해야 되고, 선홍이 형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원톱 하나 그 박재용이랑 구천에 안재준, 그건 안재준 또 사이드로 썼단 말이야. 거의 원톱에 키 큰 애는 이 박재용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도 이제 성적이 나는 거 보면은 그 공격수들의 소신이 있어. 그리고 아시아 대회와 월드컵이 좀 달라. 아시아 대회에서는 뭔가 활동적인 애들이 더 침투하고 이런 애들이 체력적으로 고갈될 확률이 높고 그런 친구들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카타르가 뭐 더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날씨의 변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어찌 보면 활동적인 선수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 근데 활동적인 선수가 침투를 해야지만 골이 난다. 뭐 이렇게 아마도 결정하지 않았을까. 킬스턴도 처음 하고 얘기한 게 침투거든. 침투하다 보면 체력이 고갈나지. 그렇게 되니까 그런 선수를 대처해서 뭐 교체라든 해갖고 많이 쓰겠다. 뭐 이런 그 원톱은 뭔가 골 넣는 선수들의 움직임만 가지면 내가 체력적으로 조금 더 안정되지 않나 뭐 이렇게 봤을 때면 저는 그 결정에 리스펙하고 결과는 책임만 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조규성이 중용되는 이유가 그러면 형이 생각한 건 뭐예요? 클립스만 더 비슷하니까. 스타일이? 제일 비슷하잖아.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골르는 타점도 그렇고 움직임도 클립스만도 과거의 전성기 때 비슷해. 조규성 완전 비슷해. 난 그래서 쓴다고 보거든. 자기 닮은 꼴이니까 쓰지. 자기가 커리어 중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그래도 원톱으로는 커리어 중에서 거의 탑이야. 월드컵 골 넣는 거 봤잖아. 근데 그런 공격수가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 오영규를 썼다고. 근데 형규랑 규성이는 달라, 스타일이. 이게 원톱이라는 자리만 그렇지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야. 크림상 감독도 툭 주고 툭 해서 넣는 스타일이야. 조규성 데뷔 스타일. 형규는 좀 몸 쓰는 스타일이고. 맞잖아. 근데 크림상 감독도 막 몸싸움 많이 하고 이렇게 넣는 스타일이 아니야. 타점에서 넣고 빠지면서 넣고 이런 넣는 스타일이랑 내가 볼 때 골 넣는 타점이나 여러 가지 장면을 봐도 규성이랑 되게 비슷해. 그래서 나는 조규성을 쓰는 것 같은데. 단순 논리로 가는 거야, 공격수들은. 나도 내가 감독이면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 최고인 것 같은데.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나랑 비슷한 스타일을 자꾸 쓰게 될 것 같아. 거기에 그 내 비슷한 스타일한테 코칭이 들어갈 때는 훨씬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움직임을 갖고 이렇게 가라라는 건 더 설득력 있게 들어갈 거라고 나는 보거든. 자기 비디오를 보여주든. 그래서 아마 조규성이 제일 중용되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규가 안 뽑히는 이유는? 완전 스타일이 달라. 골룬 타점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체 조건도 다르고 주민규는 약간 오영규 쪽이잖아. 좀 다르고 클린스만 감독은 이게 주면 딱 돌려놓는 스타일이야. 딱 등지고 이렇게 등졌다가 이게 돌아 이게 아니고 오면은 좀 얍삽하다 그러지. 오면 아웃사이드 턱 돌려놓고 들어가고 골 넣고 이런 스타일인데 되게 비슷해. 골 넣는 타점이 헤딩으로 두고 월드컵 때 봤잖아. 그런 골도 클린스만 감독은 되게 빠져들어서 많이 넣고 해갖고 아마 나는 감독이 처음 와갖고 적응할 때는 자기랑 비슷한 스타일을 찾을 것 같은데 난 그래서 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따라오면 조규성이 경기를 뛸 것이고 그래서 난 조규성이 지금 경기를 다 뛰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춘수.